여기서 울트라키 나오면 레전드인데. 저 여기서 울트라키 2번 먹어보. 여기서 울트라키를 두 번이나 먹었다고? 와. 214? 비싸잖아. 옥상은 잘 안 터시네요. 옥상이요? 몰라요. 그냥 굳이 탈 필요가 있나 싶 약간 이런 생각 나서. 아 진짜 BT 진짜 개많다. 리저브 진짜 초반에 와야 된다니까. 리저브 특 BT탄 너무 많아가지고 AK 탄수급 하는데 개편해. 그래가지고 초보 때는 리저브 꼭 와야 돼요. BT탄 어? 이 좋은 건 아닌데 그니까 뉴비한텐 좋아요. 이골닉하고 BS도 차이 크던데. 걔네 둘은 좀 애매해. 약간 뭐라고 하죠? 서로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서 이고닉 같은 경우에는 직무장 상대할 땐 괜찮은데 경무장 상대할 때가 너무 안 좋거든요. 근데 BS 같은 경우에 조금 직무장도 상대하면서 경무장도 상대할 수 있는?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. 경무장 상대할 때 너무 안 좋고 이고닉 타 깡댐이 너무 낮아서. 2컴으로 돌리면은 프레임 더 잘 나오냐고요? 당연하죠. 방송이 얼마나 사양을 많이 타는데요. 위대하신 경도자 스마트님께서 제가 나오면 여상을 먹은. 야 이거 야 잠깐만 잠깐만. 우리 반역 분자 미치타를 잡아 위대하신 경도자 스마트님 앞에 무릎 꿇리며 요캐를 만들게 하여야 합니다. 야 저 보스인데? 어 뒤질 뻔했네 씨. 문제가 지금 풀소리 났거든요 아까. 죽다. 어우 죽었을까? 아씨 갑박 없으니까 이거 씨 깝치질 못하겠네. 깝치질 못하겠다. 죽인 것 같은데? 올클? 야 너 뭐야? 아니지? 어? 이거 쓸까? 깔끔하게 죽었다. 여기 또 죽어있네? 어? 어 개놀래라 씨. 가져갈 필요가 있나 싶은. 자주 안 일어난다고요? 아니 모르겠다. 난 내가 생각하기엔 유튜브 가고 다닌데? 와 미친 뚝배기 맞았어.
아, 근데 주쿠도 별로 안 남았다. 근데 주쿠가 확실히 아, 한 대 맞으면은 내구도가 많이 깎여. 이런 게 별로 안 좋아. 아, 불안한데. 벙커 탈출은 항상 불안해. 레이더 잡고 슬릭 챙기자고요?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확실히 알틴스니까 사운드가 안 들린다. 아마 여러분들 사운드도 굉장히 적을 거예요. 아, 불안하다. 문이 왜 닫혀 있냐? 하... 리자브 너무 쉽네. 이 정도면 어? 다 도는 거 아니야? 어. 다 도는 거 아니야? 다 도는 거 아니야? 다 도는 거 아니야?